안녕, 예수가 뭔가 해준다. 오늘은 키 작은 석개오가 예수임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석개오는 슬펐어요. 석개오 친구들이 사귀고 싶었어요. 사리산 석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석개오는 거짓말쟁이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걸었어요. 사케오는 나무 돈을 훔치기도 해. 하루 사케오는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사케오는 진정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케오는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를 데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구 놀렸어요. 예수님은 잠깐 보시죠. 자네 같은 거짓말쟁이가 친구를 될수 없는 분이라고.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나무 아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올라다 보였어요. 삭개오라, 이리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고 싶고 싶다. 삭개오는 거짓말쟁이라고 모두까지 가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집에 와서 행복한 게 밥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키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키오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잘못했어요. 사키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사키오를 보고 빙그레 웃었어요. 사키오야, 다시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넌 너를 용서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또 읽어드릴게요. 어린 닭이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마리를 감은 목근 있는 어른 한 낙이 한 마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여자는 이리로 데려오 오르나 누가 만약 왜 가져갔다고 그런지 내가 시킨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연마을에 갔어요. 가서 정말 이렇게 묶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큰 번제의 예수 설렘 성으로 간 거예요. 지금 큰 번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을 주미 바래셨어요. 예수님이 이 낙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낙이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낙이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 어린 낙이가 예수님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 걸음을 펴서 미리 깔았기도 어떤 사람들이 방에 나갈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기쁘게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이요. 왕이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은 물었어요. 어디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선한 도로 한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은 12명 제자들이 같이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내가 너희를 거래 없어도 겨우 사랑하는 줄 알겠지?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빵을 잘라줘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었든 먹었든 너의 몸도 내 몸을 위해 찍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어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이 잔이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당일 후하거든 너희 위에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하는 난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신 포도주를 잔이 받았어요. 다 마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먹이 마실 때마다 내리 너희 위에 말 찍이고 피 흘린다는 일을 기억하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은 누군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을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깎아라. 빌리도 총부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더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구 때렸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숨겨져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저를 해치는 사람들이 용서해주세요. 저를 자신은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에 부어준 주님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햇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집에서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큰 상황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언니는 성경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